처음으로 무겁네. 뻘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렇다니까. 처음에는. 봉부르. 자, 오늘은 제가 인천의 외딴 섬에 놀러 왔습니다. 제가 혼자 온 건 아닌데 옛날 옛적 잘 생각해보면 제가 어릴 적 어딜 가나 우리 형들이나 누나들한테 맨날 뭘 잡아달라고 졸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나 바로 형들이랑 왔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뭐 좀 잡아달라고 쫄르면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어떤 생물을 잡아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는 징징이. 이 통을 하나 준비해왔는데요. 바로 그게 누구냐면요. 바로 짜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생물인 유튜버 우리 생물도감 형님이랑 네, 오브리더 형님이랑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징징이가 될 건데 우리 형님들께서 좀 잡아주세요. 오, 생물들도 지금 다 절잠 자려고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람 쐴 겸 물론 좀 오브리더님 계략에 넘어가긴 했지만 살려도 쳐?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잡아달라고 하니까 형들이 저버리고 어디 갔어요. 아, 그래서 저 혼자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좀 이따 오겠죠? 오! 오! 저기 물결 치는 거 보이세요? 저기에 이제 물고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오! 여기 되게 많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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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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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많아요. 오! 진짜 많죠? 아, 이거 잡아달라고 해봐야겠다. 형들이 왔어요, 여러분들. 아, 뭐 잡혔어요? 맑은 물을 잡아야겠다. 맑은 물. 그런 건 제가 잘하죠. 여러분들 이런 거 해달라고 할 때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와, 여기 되게 많아. 빨리 잡아줘요. 빠른데? 빨라요? 어, 그래도 우리 든든한 생물도감 형이 잡아준다고 지금 뜰채를 가져와서 물고기 찾고 있어요. 이게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직접 잡으나 따라다니나 체력 소모는 사실 똑같아요. 저기 빠지네요. 전 절로 안 갈게요. 계속 가야 됩니다. 뭐예요? 많아. 뭐예요? 숨어. 아, 와, 근데 이 친구들 좀 작은데? 애기 숭어들. 아, 귀여워. 개 있나 보다. 염난개 그런 거 아닌가? 형, 개도 잡아주세요. 아, 형, 좀 잡아주세요. 자, 기포기가 있거든요. 기포기. 아, 해놓으면 좋지. 네, 기포기 해놓고 조금 살려서 이게 관찰 좀 하다가 그냥 바로 풀어줄 거예요. 아, 역시 어딜 가나 큰 형들은 시크하고 잘 안 도와주거든요. 내가 징징 되면 해줄 거예요. 그쵸? 감사합니다. 아, 저기 구멍에 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 니가 꺼내면 되지. 안 통해요. 잡았다! 아, 진짜 잡았어요? 와. 두 마리 여기 하나 또 있네. 일단 다. 이거 되게 봤다. 너희들도 우리 집 가서 일 좀 할래? 오늘 한번 여기 아쿠아리움 만들어 봅시다. 천천히 가면 좀 좋아요. 몇 마리나 되나? 아, 오늘은 진짜 편합니다. 지금 약간 빙어 축제 온 거 마냥 좀 작은 새끼들이라 조금 미안하긴 한데 어차피 풀어줄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예요? 아까 칼로 저희 뭐 하신다고 저한테. 아, 이거. 형, 뭐예요? 아, 진짜요? 형, 그거 제가. 오! 이거 진짜 가끔이다. 진짜요? 우와! 아, 낚시 미끼로 아주 효과 만점인 개찌렁이. 와, 개찌렁이도 잡았어. 자, 이거는 제가 컨텐츠로 많이 쓰던 개찌렁이가 두 마리씩이나 나와줬습니다. 오. 형들 최고네요, 최고.
뭐야? 저 해파리 아니에요? 해파리? 근데 뻘에 쓰레기가 꽤 많아요. 오, 반개 같이 생겼네. 오, 크다. 나도 개 잡았어, 개. 어디? 여기 개 잡았네. 술 먹으면 개 되시잖아. 손편지. 오, 진짜 크다. 저 한번 넣어보죠, 저기. 손가락 어디도 뽀에 넣어봐요. 오. 이 참개는 아니겠지? 반개, 반개. 풍성, 풍성, 풍성. 이게 뭐야? 가라. 똥만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소라게 잡아주세요. 소라게요? 네. 싫어요. 아하, 어떡해. 한 마리만요. 예, 예쁘다. 와, 오, 예쁘다. 왕건이도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말고. 네. 약간 한 손가락. 아, 진짜 큰 거요? 어. 와, 여기, 이런 망둥어 종류가 엄청 모여드네. 여기다 뭐, 치킨 다리 같은 거 하나 놓고서는 막 모여드는 거 봐도 재밌겠다. 네, 엄청 달려들걸요? 제가라 뿅. 우와, 오, 귀여워. 털이 붙었는데? 귀여워. 저도 개 종류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오, 귀여워. 오, 오, 땡땡 말았어요, 형. 오, 얘가 다섯 개 잡아먹는 거. 와, 여기 경치 되게 좋다. 여러분들 굉장히 좋죠. 와, 진짜 드넓은 갯벌입니다. 생물도감량은 어디 갔죠? 진짜. 아, 치킨 시켜 먹어야 되는데. 뭐죠? 한번 제가 파헤쳐 볼까요? 파헤쳐 봅시다. 뭘 먹고 있는지. 생선 죽은 건가? 그거? 그거 포 같은 거. 이거 왜 이렇게 두셨을까? 두께, 네, 두께. 제 하트 됐어요, 하트. 뭐라고요? 하트요. 우리 구독자분들에 대한 하트. 구독자의 하트를 갈랐어. 아, 인성. 하트를 나눠드려야지. 구독자들만 드리면. 여긴 왜 들어가 본 거예요? 여기? 헛벌이랑 맞춰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 형들이 도둑개 잡아준다 해서 지금 산을 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사슴벌레도 잡는다고 합니다. 신학가에서는 가젤도 잡는다는데. 근데 여기 물길이 다 있네요. 근데 이런 데서 찾기 힘들잖아요, 가재. 오버리더 형이 예사슴벌레 수컷을 잡아줬어요.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아, 예벌레다. 오, 이것도 예사슴벌레네. 좋습니다. 부동액이 꽉 차 있어요. 쇽쇽. 여기 성충 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성충 나왔습니다. 암컷인가? 암컷인 것 같은데요? 암컷인 것 같아요. 짜란. 이렇게 생물인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서 만나면 이렇게 소소하게 채집을 잠깐 하는데 즐겁네요. 안녕. 바다에 왔다가 산에 왔다가 도둑기 잡다가 가재 잡다가 잡은 거는 뭐 결과물은 많이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힐링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한 마리 개뜨. 저기 있다. 도둑개가 지금 공면하려고 굴을 파고 있던 사이인 것 같아요. 좀 작긴 한데 요거보다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야, 얘는 지금 준비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와, 진짜 잡아달라니까 오브리더 형이 진짜 잡아다 줬어요. 야, 산에서 만나는 건 처음입니다. 안녕. 귀엽네. 마리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는 마리수는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소소하게 관찰하는 정도?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기쁘네요. 알겠다, 씨. 바로 달려들기. 오! 야. 야, 이번에는 생물도감 형이 나무를 사슴벌레 잡겠다 들었는데 지금 저 안에서 지금 나왔어요. 두 마리가 나왔죠? 와, 근데 이거 채집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렇게 하면서 노는데 굉장히 재밌네요. 오늘 형들이랑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많은 생물들도 관찰을 하고
굉장히 좋은 추억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노을 굉장히 이쁘죠? 좀 힐링 아닌 힐링을 하면서 오늘 추억도 쌓고 굉장히 좋은 하루였습니다. 휴후. 야, 바다 곡분. 우리 여러분들, 우리 생물 유튜버 분들끼리 이런 식으로 또 만나서 굉장히 친하다는 모습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형들이에요. 실질적으로 많이 만나기도 하고, 밥도 먹고, 고민 상담도 서로 하고, 서로 의지가 되는 형들이니까 유튜브 항상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항상 다 같이 많이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형, 삼겹살 먹으러 가죠. 삼겹살. 아, 형 왜 이렇게 감성이 젖어 있어요? 그릇 3개 남았는데 그릇 그냥 다 쓸게요. 이제 기름이 싹 빠지면서 불이